예,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있는 장두식 작가입니다. 오늘은 아주 정말 특별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고양시에 있는 그 무용고자 무료 장래 지원 센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 앞에 우리 저기 회장님 계시는데 회장님하고 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연고가 없는 분들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이쪽 센터를 연락을 하면은 그 무용과자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치러준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볼때 이렇게 그 무료 지원 센터가 뭐몇 군데 있나요? 모르기는 해도 네네. 뭐 없을 걸로 알고 아, 예, 그러시구나.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저희가 여기서 이제 와서 보니까는 이 장례시설이 좀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무용고자들이 이제 그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다 연락을 하면은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이제 소속되어 있는 데가 얼개소 공동체라고 있죠? 거기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아, 몇분 정도나 계십니까? 뭐 이제 거의 다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한 200여 명 되는데, 네, 200분 정도. 네.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겠지요. 요즘에 다 기회주로 바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용과자들을 무료로 장례를 치러드린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뭐 이제 각 네. 저에서 뭐 살다가 보면은 뭐 수급자, 네네. 수급자들 또 혼자서 이제 고독 하시는 분들 고독사도 하고요. 네네네. 예, 각 이제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네. 연고가 없는 분들은 이제 알면은 일이 와요. 아, 전화상으로.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여기 오기까지는 뭐 일반 차량으로 또올 수도 아니, 없잖아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어떤 차량이 지원이 그 되나요? 이제 시신을 운구할 수 있는 그 허가난 차가 있어요. 아, 그 구급차가 있습니다. 구급차가 이제 어떤 거 장례식장에 있는 거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운행하는 차들인가 보죠? 아니요, 병원에서 운행하는 차는 수동을 못 합니다. 아하, 그거 예. 따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행하는 구급차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일반 차에다 싣거나 일반 네. 구급차에다 실은 거 폐차돼요, 바로. 아. 거기는 환자들만 수송하는 아, 것이지 예. 시신 수송은 안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기 와서 우리 회장님한테는 배웠습니다. 상식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예, 그러면은, 모를 수도 있죠. 네네. 우리 저김 회장님 여기서 이렇게 정착을 하신 지도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하시려고 한 얼마 정도, 몇년 되셨어요? 여기 와서 이제 자리 잡은 건 제가 9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네. 요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한 10여 년 돼요. 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각 처에 돌아다니면서도 하고 성당에서도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모아져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고심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거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이런 시설을 갖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회장님은 뭐한 50년 전부터라도 이런 그렇습니다. 데그 종사를 이렇게 좀 하셨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는 우리 장의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염사라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네. 근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뭐 장례 지도사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때는 자격증은 어떻게 해서 이게 발급을 받나요?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뭐 사실 발급 안 받아도 다 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네. 집에서들 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정해놓은 것들이 있었죠. 네. 국가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임의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받고. 네. 간혹 이제 시장이나 군수들이 또 네네. 그러니까 내리는 게 시장 있었죠. 그래서 도지사. 어느 날 이제 그 염사들에 대한 자격 기준을 좀 예. 승화시키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게 장례 지도사입니다. 네네. 장례 지도사. 예, 그게 그렇군요. 이제 요새는 국가고시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시신이 이제 운구가 돼서 여기 도착되면은 네. 어떤 그 장례 절차 같은 경우에는 한 며칠 걸릴까요? 이제 연고가 바로 이제 없는 분들은 네. 그 진단서 하나로 관계가 되는데 네. 혹시 이제 연고가 있는 분들을 찾는 기간이 있어요, 경찰에서. 아, 그러면 예. 이제 4일도 가고 5일도 가고 그렇습니다. 네. 아, 네. 4일이나 네. 5일?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처리가 끝나면은 네. 이제 다시 이제 또 그리고 어디 이치가 저 벽제 쪽인가요? 그렇죠. 고양시니까. 고양시하고 벽제. 서울 인구들은 벽제 화장장으로 많이. 예, 벽제 화장장으로. 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운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좀 뭐 이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힘든 일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야, 우리 정말 우리 회장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정말 연고가 없는 분들 그거 정말 난감할 겁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나 경찰서에서도요.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이웃을 이렇게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적이 있어서 정말 고무적이고요.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그 처리하신 거 많이 계시죠? 그렇죠. 한 몇 건 정도나 될까요? 네, 뭐 여기서야 이제 주 한 달에 한 세 분씩은 제가 받아요. 네. 한 달에 세 분이요? 네, 세 분. 네. 야, 그럼 1년이면 네. 거의 한 30, 40분 정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1,650명 정도 됩니다. 제 손으로. 이야. 네. 그래서 네. 보내드린 분들이. 네. 네. 오늘, 네. 제가 오늘 기분 좋은 거는 뭐냐면은 네, 지금까지 네. 우리 회장님한테 인터뷰하자고 여러 군데서 아마 연락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 거절하셨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예, 고양시 관광 서포터즈 일을 했었습니다. 아, 예, 예. 그게 제가 이거 보고 있는 독자분들은 예. 고양시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아, 네. 예. 우리 저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이거 유튜브 그다음에 블로그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 네. 인사 말씀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아유, 그래도 네. 어려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찾아주신 네. 것도 고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기 단체가 네. 그 아주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네, 네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말씀도 잘하시는데 우리 올계소 공동체의 우리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모아서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저쪽 보시고요. 아,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방금 제가 인터뷰를 끝내고 여 밖에 나와서 우리 여기 장례 무료 센터를 지금.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